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거 실행하고 XMPP 켜고 SQLYOG 켜고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뭐 안 했냐면은 이 지금 이게 페이지가 9개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네? 요거를 계속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여기다가 DB에다가 이렇게 남겨드릴게요. DB에서 어떻게 남겨야 되지? 이렇게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new 해서 DB? DB? 어떡하지? 파일 명을 DB, DB 추가? 에디셔널? 이런 느낌을 할게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네. 랜덤 게시물 생성 그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만들어요 이거? 만들어지나? 많이 만들었네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100페이지가 100페이지면 이거 100페이지 다 나오겠네요? 예, 안 되잖아요. 자. 계속 하세요. 하시고. 다음에, 자, 이제 많아졌어요. 저는 한 페이지가 10개를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13페이지를 딱 열었어요. 그러면 뭐 나와야 돼요? 13페이지 전으로 5개, 후로 5개, 전으로 5개, 후로 5개 그렇게 제한을 걸 거예요. 자, 그거는 article controller 여기서 article list 여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거 뭐라고 하지? 페이지 메뉴 사이즈 페이지 메뉴 범위가 영어로 뭘까요? 범위 어레인지로 할까요? 그냥 바운더리 자 뭘로 할까요? 범위 사이즈? 범위? 반지름이라고 해요, 반지름? 왜 반지름이죠?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요거 구하는 거, 요 원점에서 얼마만큼 나갈 수 있냐. 이 반지름이 크면은 많이 나오는 거고. 말도 안 되죠, 사실, 작년기. 페이지 메뉴, 레디우스, 카운트. 안쪽 방향 범위 영어로 바운드 사이즈를 할게요. 그냥 바운드 사이즈를 할게요. 됐나요 여러분? 자 저는 5라고 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은 그럼 이거예요. 이제 여기 list.jsp 들어가서 여기서 무식하게 이렇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죠? 시작은 여기 현재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현재 페이지는 이거예요. 파란점 페이지. 요거 빼기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끝은 뭘로 가요? 끝은. 아 근데 여러분 아예 여기서 그냥 정하면 되겠다. 페이지 스타트. with and with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 변수는 만들어요. 요건 어떻게 구하죠? 이건 간단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int page bound size를 5라고 잡으면은 현재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빼면 되는 거예요? 5 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뭐보다 작다? 1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1로 해주고 그 다음에 너 어떻게 해줄까요? 이제 페이지 end with 얘는 뭐예요? 페이지에서 뭐 더하기? 페이지 바운드를 더해야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뭐다? 뭘 넣으면? 토탈 페이지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것만 좀 제한해주고 자 이렇게 하고서 자 이제 여기 들어가서 요런거 필요 없어요. 이거 뭐다고요? 뭐라고요? 페이지 start with 페이지 end with 그러면 이제 현재 13페이지니까 지금 요것만 나오는거 보이시나요? 요거 18로 넘어가고 23 넘어가면은 여기 끝인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게 이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좀 더 더 있다 좀 더 있다 그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이렇게만 해놓으면 6페이지가 끝인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까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before 뭐 pages 이게 뭐예요? 이 전에 페이지가 있다 없다 이거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true false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after 뭐 pages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pages가 좀 더 있다. 네 이렇게 하고서 얘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요거는 불린으로 만들어야겠죠. 트루 폴스니까. 요거는 뭐라고 해요? 페이지 스타트가 뭐보다 작다? 1보다 아니 1보다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페이지가 5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5 전에는 있잖아요. 5 전에는. 그러니까 페이지가 1보다 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지 스타트가 1보다 크다. 그렇다는 것은 그 전에 뭔가 더 있다는 거고. 이렇게 페이지 엔드가 토탈 페이지보다 작다.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직 내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더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애매하네. 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네,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C if 한 다음에 테스트에서 이게 있으면 before 뭐 페이지가 있으면 여기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거 한자 해서 이런 거 있죠.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해줘야 돼요? after 뭐 페이지 여기서는 뭐 해줄까요? 이렇게. 그럼 여기 정말 여기 나왔네요. 근데 요거 클릭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7페이지로 가야겠죠. 이거는 여기다가 이제 A 링크를 걸면 되겠죠. A tab.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를 어떻게 걸어야 되냐. 네, 여기다 걸어야 되는데, 요거는, 요거는, 애매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애프터. 물론 이거를 여기다가 현재 이거 하면 돼요. 파람점 페이지 플러스 뭐 하면 돼요? 그쵸. 그 우리 뭐였죠 그게? 그 바운즈였 맞네. 페이지
바운드 사이즈였나? 이게 변수를 내가 구웠나 안 구웠나 모르겠네. 변수를 안 구웠어요. 근데 아무리 여기다 만들어도 여러분 이거 안 하면은 그 JSP에서 못 쓰는 거 아시죠? 이렇게 페이지 바운드 사이즈 해서 이렇게 더하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 여기는요 이제 빼야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려나 모르겠네. 해보면 6이 나오네요. 7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다 뭐 해주면 될까요?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죠? 네, 여기는 뭐 해줘요? 마이너스 1 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뭐도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맨 마지막으로 가는 것도 있어야죠. 그거는 보통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이거 두 개 들어있죠, 두 개.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도 있어야죠, 반대. 아, 얘는 어떻게 하지?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need to show page button to first.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보여줄 필요가 있다. 어디로 가는? 처음으로 가는. 네.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만. 왜냐면 항상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네, 1페이지에 있는데 더 가는 게 있으면 좀 이상하죠. 그러면은 요걸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몇 페이지죠? 1페이지. 그쵸? 또 반대로 need to show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나 더 만들면 돼요. need to show 페이지 to last. 아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는 뭘 박으면 돼요? 토탈 박으면 되죠? 토탈 페이지. 그 다음에 이런 변수들은 이제 구워주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변수 안 만들고 바로 갈게요.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퍼스트로 가는 거는 뭐죠? 이거 쉬워요. 페이지가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이해되시나요? 1페이지가 아니면 얘는 항상 보여야 됩니다.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페이지가 뭐가 아니다? 내가 마지막에 있지 않은 이상, 마지막에 있지 않은 이상 얘는 항상 보여야 된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됐네요. 요거 하면 한 번에 1페이지 간 거고,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는 요 아이콘이 여기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네, 폰트 어썸. 이거 이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 내가 이제 디자이너가 아닌데 사이트를 좀 이쁘게 하려면 이미지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콘만 넣고 CSS만 조금만 꾸며도, 네, 괜찮아져요. 이미지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콘스 넣고, 네, free only에서 이걸 이제 arrow를 찾아야 되는데, arrow 이런 거 넣으면 되는 건데, 좀 약간, 어, 그래, 여기 있네요. 여기 좋은 거 있네요. 그래, 요거 하나 넣고, 네, 요거 하나 넣고. 엄청 쉬워요, 엄청. 그냥 이거 클릭한 다음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거죠? 여기다 넣으면 돼요. 어디갔어? 여기다가 이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대신에 그냥 이거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맨이 올라가서 이건 뭐겠어요?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left겠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좀 일관성 있게 하려면은 요걸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이걸로 해야겠죠? angle left 클릭해서 요거 클릭하면 돼요. 요거 클릭하고 어디갔냐 요거. 여기가 left면 또 여긴 어디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요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딱 한 줄만 추가해주면 돼요. 그냥 cdnjs.com 들어가서 그 다음에 폰트라고 지금 폰트 어썸이 나와요. 요거 요거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요거는 헤드
이거는 왜냐면은 모든 페이지에 써야 되니까 이거는 여기다가 링크 탭 한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와요. 아! 네, 그쵸. 방향을 잘못 넣었죠? 리스트에서 여기 레프트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는 라이트죠. 이제 보이시나요? 요건 뭐예요? 7페이지로 가는 거. 1칸 뭐예요? 13페이지로 가는 거. 이건 뭐예요? 끝페이지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다가 마우스 올리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마우스 올리면은 끝페이지가 뭔지 살짝 나와야 돼요.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되게 쉬워요. 네. 여러분 그냥 거저 먹기에요. 이런 거는 그냥 여기 타이틀에다가 메롱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나와요. F5키 눌렀대. 여기 쓰면은 보이시나요? 이거? 아이고 아이고. 22로 갈게요. 22로 가고, 자 메롱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쵸. 맨 밑에 있는, 뒤에는 안 보이실 텐데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어 그래,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마우스 올리면은 메롱 나오는 거 보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만 해주면 된다? 요거 만들 때 여기다가 그냥 요것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타이틀에다가 이렇게 끝이에요 이게. 네. 그 다음에 끝 페이지가 몇인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안 해줄 이유가 없죠. 타이틀 여기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예요? 타이틀 이거는 커런트 페이지 넣어주고, 이것도 넣어주고, 이것도 뭐예요? 요거 그대로 페이지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어디갔어? 타이틀 요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타이틀에서 1.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들면 1로 이동하다, 1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볼까요? 그럼 마우스 올리면은 1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로 이동합니다. 이거 다 다를까요? 달죠 뭐. 그냥 로 이동합니다. 타이틀도 어디갔어? 잠깐만, 내가 이거 어디다 달았지? 1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로 이동합니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됐어요. F5키 누르면은 이제 네,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끝! 자 이거는 이제 커밋해서 어디였어? git add.git commit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페이지가 너무 많을 때 나눠서 보여주도록 처리 push origin master.